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9월 모의고사 1등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분은 대학생이고 지금 휴학하면서 공부 시작했고 2월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요. 산재를 너무 잘 봤어요. 좀 어떻게 100점을 맞는지 모르겠어. 산재를 다 맞아버렸고 내가 일부러 특허 저 사령 문제 내놨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금방 풀었네요. 네, 그 기출에서 기출을 다 비슷한 걸 네, 외워버렸구만. 많이 풀어봐가지고. 내가 기출 문제 강의 종강하고 일부러 기출 문제 강의에서 수강생 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형 문제 연습시켜 드리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도 100점을 맞아버렸어요. 참 잘하는 것 같고 민법도 점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근데 제 모의고사는 공부 스케줄하고 정리 필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걸 1등 하신 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궁금해해서 물어봤더니 민법하고 산재를 굉장히 잘 봤는데 딱히 필기를 하질 않는데요. 그러니까 책 그대로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자연과학 필기를 좀 부탁해서 받았습니다. 근데 자연과학도 주의하실 게, 이 친구가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이건 진짜 혁신적으로 효과적이거나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비법 노트가 이 노트 한 권입니다. 얇기가 요 정도 됩니다. 손톱 얇기죠. 이 친구가 물리는 베이스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베이스가 있는 상태니까 본인이 잘 까먹는 공식만 써놓은 것 같아요. 맞죠? 네, 맞아요. 근데 확실히 여기에 모든 공식 다 있음? 아니면 까먹는 것만 위주로 있는 일단 해놓고, 거예요. 새로운 게 추가되면 계속 추가하는 아, 식으로 문제 좀, 네, 보다가. 계속 추가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. 물리에 이렇게 공식들을 적어 놨습니다. 이거 참 좋은 거예요. 공식만 있으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정리한 공식이 그몇 장이 안 돼요. 그래서 혁신적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건데, 세장 봐.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. 이게 이렇게 공식을 적어두는 건참 좋은 방식입니다.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분이 물리에 베이스가 있어요.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양이 좀 적어졌지. 따로 정리하신 분들은 훨씬 더 두꺼울 수는 있습니다. 참고 삼아서 1등분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. 전자기억학도 이분 베이스가 있어서 그렇지, 요렇게 한쪽으로 끝났습니다. 이건 베이스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베이스 있는 분들은 요렇게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. 그 다음에, 이제 또 깜짝 놀란 게, 화학입니다. 화학도 노트에 정리를 했는데, 이렇게. 보통 물리 베이스 있는 분들이 화학이나 생물을 많이 네, 싫어하는데, 저도 싫어했어요. 화학을 싫어하는데, 화학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짧아요.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. 화학 다섯 장 만에 끝났는데. 네, 이게 완성본은 아니라고 하고요. 우리 친구가 지금 공부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을 일단 정리를 해놨고, 이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문제 풀면서 여기 노트를 오픈북으로 계속 보는 거죠?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. 제가 특허에서도 추천을 계속 했었습니다만, 11월 말까지는 정리 시즌이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이런 깔끔한 정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. 이 친구도 일단 정리가 이게 끝난 게 아니고, 이렇게 한번 1회독 하면서 정리를 해봤고, 또 이 정리본으로 오픈북해서 문제를 또 푸는 거지. 근데 안 풀려. 그건 새롭게 추가하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노트의 양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지 마시고요. 이 1등분의 공부 패턴을 참고해 주세요. 그건 저도 추천할 만한 거니까.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계속 추가하고 요 작업 그거를 저는 보통 11월 말까지를 추천하는데 예상 계획은 언제까지예요? 올해 안에는 그 완벽하게 끝내놓고, 12월까지? 네. 그래요. 이 친구는 이제 12월까지 끝낸다고 합니다.
그다음에 우리 친구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은 게, 뭐 간단하게 비법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. 정말 잘하는 것 같은 게, 놀라운 게 1등을 하셨는데 생물지구학을 아직 시작을 안 했답니다. 그래서 대단한 거, 더 대단한 것 같은데, 더 대단하고 여러분들 자극받으세요. 이러시면 되는데, 딱 그냥 간단하게 네. 어떻게 하면 산지하고 민법을 그렇게 잘하는지. 그 법은 확실히 해독수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2월부터 했는데, 2월부터 네. 한 친구들이 생물지구학 우리 종합반을 끝낸 친구들도 많은데 네. 아직 그걸 못 끝낸 게 법과목 해독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늦어졌나 보네요. 네, 그리고 생지도 하긴 했는데 아직 여기에 추가만 못한 거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착각했네요.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민법은 두꺼운 기본서 보고 있어요? 네.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 지금 10월인데 10월 초입니다. 몇 회독 정도 했어요, 그 기본서를? 민법은 4회독하고 객관식도 해놨어요. 객관식도 두꺼운 객관식으로? 네. 그건 몇 회독 정도 했어요? 그거를 지금 2회독하고 있어요. 꽤 많이 했네요. 네. 기본서 4회독, 객관식 2회독. 객관식 2회독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. 포인트 객관식 같은 경우 10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벌써 2회독 했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잠깐 미안한데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. 네. 하루 공부 스케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? 9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이제 밥 시간 2시간 빼면 딱 좋다. 여러분들 그 15시간 16시간 이거보다는 전 이런 스케줄 딱 추천합니다. 딱 12시간 13시간 아니면 11시간도 괜찮아요. 밥 2시간 빼고 네. 그럼 우리 친구가 집중력 있게 딱 잘하는 것 같습니다. 하루에 한 12시간 13시간 월화수목금? 네, 월화수목금 그렇게 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하고 있어요. 오전만. 제가 딱 원하는 추구하는 시간대네요. 원화수목금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독서실에 있는데 벌써 기본서 4회독에 두꺼운 문제집 2회독을 했다는 것은 이 친구가 절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집중력 있게 했다는 거고요. 그거를 본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 보니까 채찍질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친구군인 것 같고 우리 친구는 무조건 1차는 합격할 것 같습니다. 다음 11월 모의고사도 신청했어요? 네, 이제 하려고. 그럼 또 1등 또 보는 거예요? 노리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인터뷰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하는데?